공공복리 증진입니다. 2번 적용 대상 1번 대지 미리 말하지만 안 중요합니다. 혹시나 합니다. 혹시나. 대지는 대지의 범위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나 하나의 대지라고 하는가. 이 대지의 범위라는 사인데 원칙은 공간정보법에서 각 필지로 나눈 표지, 즉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예요.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1번부터 6번까지인데 읽어보고 암기는 2번하고 4번. 어차피 답은 2번하고 4번에서 나올 거니까 2번, 4번 암기해야 돼요. 자, 1번. 하나의 건축물 둘 필지 이상에 걸쳐서 건축했을 때 당연히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봅니다. 두 번째, 자, 지번 설정적, 도면적적 지반이 연속되어 있지 않아서 합병이 불가능할 때, 불가능한 부분을 합한 토지 하나의 대지본데, 조건은 소유권이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같아야 됩니다. 세 번째, 토지계 시설에 설치된 일단은 토지, 네 번째, 주택법 사업계획서인 일단은 토지, 다섯 번째, 지표 아래 건축할 때, 허가권자가 당연히 건축물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여덟 번째, 사용성 신청할 때, 둘 이상 필지 합칠 거를 조건으로 허가하면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인데, 합칠 것 조건으로 허가받은 토지인데, 전제 조건은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답은 2번, 6번이니까 2번, 6번만 잘 잡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를, 일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1, 2, 3, 4가 다 똑같습니다. 동시에 봅니다.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 대해서. 1번 토지계 시설 결정, 2번 농지 증여가, 3번 산지 증여가, 4번 개발 행위가, 5번 함정 5번입니다. 나눌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토지입니다. 합칠 것 조건, 둘 이상, 나눌 것 조건, 일부입니다. 일부. 2번 건축물입니다. 1번 건축물의 개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점 중에서 지붕, 과, 기둥이 있거나 지붕과 벽이 있는 것, 그리고 그에 딸린, 딸린 시설 그러면 대문 또는 담장, 대문 또는 담장. 두 번째, 지하 또는 고가의 공점을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장. 지하나 고가 그 자체는 건축물이 아니지만 거기에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장은 건축물입니다. 밑에 박스, 그 박스는 중요합니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 이거는 반드시 합니다. 문, 철, 고, 건, 수, 그랬어요. 문화재 보호법은 지정문화재, 가정문화재, 철, 철도 관련 시설인데 철도, 계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그 말은 철길 안에 있는 철길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 위아래 가려지는 보행시설, 철도 계도 사업용 급수급부 급탄시설, 그리고 플랫폼, 철길 안에 있는 네 가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 그러면 컨테일 이용한 관장청구인데 이것은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은 공장 용도를 쓰는 대지를 쓰면서 이동이 쉬운 거에 한한다. 그 조건을 다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용도를 쓰는 대지를 쓰면서 이동이 쉬운 컨테일 이용한 관장 창고는 건축법 적용 안함 이 얘기고, 그 다음에 하청구역 내에 있는 수문조작실 건축법 적용 안함. 철도역사는 글자가 비슷하다 속지 말고 전통 사찰, 전통 건축물은 옛날에 적용 안 한다, 안 한다 해서 없어졌으니까 지금 적용한다가 됐고, 군사시설, 만능시설이만 건축법 적용을 합니다. 문, 철, 고, 건, 수 빼고 나머지는 무조건 적용을 합니다. 3번 공작물입니다. 공작물. 자,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면 축조할 때 시공객에 축조 신고하는데 이 안 나온 지 한 15년 됐어요. 꼭 암기해야 되겠다는 분들 첫 글 따서 엉이, 광사, 태오, 장류, 고판, 엉이, 2m는 엉볕담장, 광사, 4m는 광고판, 광고탑, 태오 그러면 태양열 에너지가 5m 넘는 거. 우리 이거 객관식이지 주관식 아니에요? 쓰라가 아니에요? 틀린 거 찾으라니까 5m 넘는 태양열 그러면 되고 6m 넘는 장식탑, 기념탑, 불뚝, 철탑, 8m 넘는 고가수죠. 남들은 다 넘는데 혼자만 잘렸다. 8m 이하 기계식 철거주차장 외벽이 없는 거. 그거 좀 조심하고. 바닥 면적 30 넘는 지하 대피성. 출제 가능성 거의 없어요. 혹시나 읽어봤어요. 넘겨보면 8번, 9번 숫자가 없으니까 나와도 답 안 된. 부속 건물, 그 부속 건물이다. 봐요. 자, 하나의 대지 이렇게, 하나의 대지 이렇게 2평짜리, 2평짜리 창고가 있습니다. 2평짜리 창고는 얘가 부속입니까? 주된입니까? 2평짜리 창고가 있습니다. 부속입니까? 주된입니까?
주부가 나오려면 두 개가 있어야 주부 나오고 주부 하나 있으면 무조건 뭐예요? 주된 주된 이게 하나 또 더 있었을 때 주부 따지는 것이지 두 개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부속이란 하나에 대해서 주된 건물과 분리된 용도의 부속 주된 건물의 이용에 필요한 것 이게 주부 부속입니다 부속 중요합니까? 안 중요 통일되지 않은 주된 건물과 분리된 부속용도 건물에서 주된 건물의 이용을 필요한 건물이다. 주요 구조부는 중요. 원래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호, 지붕틀, 주계단 구조상 중요 부분인데 암기하려고 바지, 보내, 주기 바지, 보내, 주기 바지, 바닥, 지붕틀 보내, 보호, 내력벽 주기, 주계단, 기둥 반대말 바닥 반대말 지하층 바닥 기초 지붕틀 반대말이 재앙이고 그건 아니란 얘기 지금 보 아닌 게 작은 보 내력벽 반대 안 나왔어요 비내력벽 주 계단 반대가 어개 계단이고 기둥 반대가 사이 기둥 그것은 그것도 그러니까 사이 기둥도 기둥 기둥이지만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 주요 구조부 인거다 인건 중요한 게 기억하시고 거실 우리가 앉아 있는 데가 거실입니다.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런 용도로 쓰이는 방이 거실 지하층 중요합니다 바닥에 지표면 아래 있는 중 바닥에서 지표면 첫 번째 평균 높이가 두 번째 층 높이 세 번째 2분의 1 이상 첫 번째 지하층 층수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두 번째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고 용적률에 제외합니다 연포, 용재, 연포탕 근데 연포탕 그에는 안 중요 용재가 중요해요. 용재. 용적률에 제외한다. 그게 중요하고. 4번. 지하층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 무슨 얘기인가? 임의규정이면 건축주 재량에 맡기겠다. 파든가 말든가 네 마음대로 하는 얘기요. 지하층 파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우리나라 법치주의 법치주의 법에 의해서 하지만 일만만 없으면 해도 괜찮다는 얘기요. 중개사 학원 다니지만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나왔다는 얘기요. 고층은 몇 층이요? 30층. 층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4m만 단층. 그래서 4, 32. 초고층은 50층. 5, 4, 20, 200m. 중초고층은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가. 30에서 49층. 120에서 199m까지. 그 다음에 적용 대상형이 건축 대수선.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반드시 한 문제.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축이란 첫 번째. 건물이 없는데 처음 짓는 거. 두 번째, 부속이 있는데 주된 짓는 거. 세 번째, 기존 건물의 전부 철거, 전부 멸실, 종전보다 크게. 전부 철거, 전부, 종전보다 크게. 증축이랑 기존 건물이 있는데 이제 면적, 높이, 층수 증가하면 증축입니다. 개축은 전부 일부 철거하고, 포인트가 철거, 철거. 철거하고 종전규모 이하, 같거나 작거나. 재축이란 재로 멸실되고 정전규모 이하 이전이란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이번에 재축이 개정이 됐잖아요 재축이 개정이 됐잖아요 정전규모 이하인데 정전규모 이내로 개정이 됐잖아요 출제자가 문제를 이상이 돼가지고 정전규모 이하로 나오면은 이게 없는 게 있습니까? 이러고 질문 들은 거 봤나요? 봤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네.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개정이 안 되는데 어디서 개정됐다는 얘기인가? 모르면 법정을 또 찾아봤어요. 개정된 적이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질문했어요. 정전규모 이하인데 정전규모 이내로 개정이 됐답니다. 이하라고 쓰면 그게 옵니까? 엑스입니까? 이름이 뭐예요? 정환이, 정환이. 정환이하고, 정환이하고, 학원 막내하고 같은 말이요? 틀린 말이요? 이하하고, 이내하고 같은 말이요? 다른 말이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근데 어디서 그런 걸 들었나 모르겠어요. 개정이 됐다고. 저는 개정이 안 됐는데. 이런 질문을 드니까, 이하나, 이내나, 그 말이, 그 말이다. 정정규모 안에서만. 정정규모 안에서 그 말은 같거나 작거나. 이하, 이내, 안에서 그 말은 같거나 작거나 그런 뜻입니다.
2번 대수선입니다. 대수선은 큰 수선입니다. 큰 수선인데 건축에 못 미치는 큰 수선. 제일 큰게 건축, 그 다음에 대수선, 그 다음에 수선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에 못 미치는 대수선은 건축의 기둥보, 내리병, 주계등의 구조, 외부 형태, 수선 변경, 증선 거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그 말은 건축에 못 미치는 큰 수선. 1번부터 9번까지인데 1번부터 8번까지가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죠. 근데 증설, 해체는 숫자가 있다 없다? 없다죠. 수선, 변경 숫자가 있죠. 수선, 변경. 1번 내리병 면적 30 이상, 8번 외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2번 기둥 3개 이상, 보 3개 이상,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 다음에 5번부터 방화, 계단, 경계벽은 선 대면 무조건 대수선. 숫자가 없으니까. 기둥 1개 증설 뭐라고요? 대수선. 보 1개 증설 대수선. 지붕틀 3개 증설 대수선. 증설 해체는 숫자에 관계없이 기둥 2개 해체 뭐라고요? 대수선. 보 2개 해체 대수선. 지붕틀 10개 해체 대수선. 기둥 1개 증설 뭐라고요? 대수선. 기둥 1개 증설해서 높이를 높였다. 그건 증축이지, 증축 높였다니까. 지붕틀 1개 증설해서 면적을 넓혔다. 그것은 증축이지. 그런 해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느냐. 지붕틀 2개 수선했다. 무슨 대수선입니까? 대수선은 수선했다니까. 지붕틀 2개 수선했다. 뭐라고요? 수선. 지붕틀 5개 수선했다. 대수선. 지붕틀 5개 수선해서 면적을 넓혔다. 그건 증축이에요, 증축. 넓혔다, 높였다, 나오면 무조건 증축이에요, 증축. 거기에 해당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그게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9번 보게 되면,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 변경이 대수선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면, 어디서? 미관지구에서, 그럼 대수선이고, 미관지구 아니면 대수선이 아닙니다.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은 노후학제 기능 향상에서 뭐 또는 뭐? 증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게 대수선 증축을 대해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2번 보면 리모델링이 쉬운 거죠. 공동주택. 다른 거 빼고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나중에 때 되면 재건축 이거 하지 말고. 아파트 때 되면 재건축하려고 하지 말고. 웬만큼 쓰고 난 다음에 식상하면 리모델링 해서 좀더 쓰자고. 그래서 처음부터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서 건축을 신청하면 위로 20%, 용적률 높이자, 일조 아파트 높이자는 20%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가는 건 건폐율이요. 위로 가서 위로, 용적률 높이자, 일조 아파트 전부 다 위로. 20% 올릴 수 있고. 용도 변경인데 건축물의 종류는 총몇 가지요? 29가지. 1호 단독, 2호 공동, 29호 야영장. 1호 단독입니다. 단독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2호 공동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3호 1종생, 4호 2종생. 호호호. 평소에 호호호.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더 용도 변경에 가서 동일 호 상호간. 호가 뭐냐? 이러면 안 된다고. 1호, 2호, 이게 호입니다. 1호 단독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인데. 다중, 그러면 중, 3, 3. 3층이야? 330이야. 다가구, 3계층이야? 660이야? 19세대야. 아파트 5계층 이상, 연립 4계층 이하이고 660이야. 다세대 4계층 이하이고 연립이 4계층 이하이고 660 초과. 다세대가 4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 그 다음에 이제 1종 근생인데, 1종 근생 그러면 이웃하는 가까운 데 있는 생활시설인데, 1종이 규제가 약한 것들, 2종이 규제가 강한 것들. 그래서 1종의 대표는 뭡니까? 소매점. 숫자 본다, 본다? 안 본다. 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도 있네, 세탁소도 있네. 의원, 직관, 한의원, 침수원, 적고는 조사는 안마원, 산후조리원, 주민의 진료, 의료. 의원은 일종 근생이고, 안마원은 안마시술소하고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다가 안마원은 의원 개념, 의원 개념.
그 다음에 마범범은 탁구장 체육도장인데 옆에 보면 옆에 이종 근생의 파, 테니스장, 체력 달리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이것은 이종이고 탁구장 체육도장 일종이니까 이 구분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탁구 체육도장 빼고 나머지 장자는 무조건 이종. 그러니까 일종 잡아 일종. 탁구장 체육도장, 탁구장 체육도장, 당구장, 골프장 이런 데 나오면 전부 다 이종. 그다음에 바종, 관공서 작은 것들은 일종. 얼마나 작은데 그 시험에 안 나와요. 관공서 작은 게 일종, 큰 거는 업무인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다음에 마을에 간 공중 화장실 일종 근생. 이종 근생에는 극장, 영화관 작은 거 작은 거. 극장, 영화관이 커지면 문화집회요. 크다 작다 그런 거안 물어봐요. 무조건 극장하고 영화관 뭐라고? 이종 근생. 쭉 보면 전기집회장, 자동차 영업소, 서점, 청포 판매소, 사진관 편의점, 그리고 게임 제공업소, 휴게소, 일반 음식점.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일반 음식점. 두 번째 많이 나왔던 거 의원. 둘은 주구장창 잘 나와요. 일반 음식점은 일종원생. 일반 음식점 된장찌개요, 호프집이요. 호프집, 술집, 술집. 장의사 동물병원, 장의사 동물병원. 학원 이종근생인데 자동차군과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자동차고는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하고는 위의락 시설. 그 다음에 테니스장,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탁구장, 그리고 체육도장만 1종. 나머지 장들은 전부 다 2종. 중개사무소 2종. 다중생활시설 2종. 안마실소, 놀이연장, 단란주점 2종. 일단 이렇게 해서 합격은 하고 합격하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중개사무소가 세 가지 나뉜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좀 작게 할 겁니다. 일종 근세. 적당히 할 겁니다. 이종 근세. 나는 기업형을 할 겁니다. 업무. 9평, 중개사무소가 9평까지는 일종 근세. 150평까지는 이종 근세. 150평 넘어가면 업무 세 가지 나뉩니다. 일단 올해 시험 볼 때까지는 뭐라고? 이종 근세. 중개사무소 시험 볼 때까지는 이종 근세.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문역을 다닐 때좀 저기 읽고 다녀, 읽고 다녀. 저기 중간에 이쁜 사람 사진도 딱 붙어 있고. 그 옆에 보면 뭐라고 쓰였으니까. 예,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교육을 다시 합시다. 실무교. 그때 이 공부 다시 해야 돼. 개정이 됐으니까. 개정이 됐는데 이번 시험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공부 다시 해야 돼. 5번 문화집회입니다. 문화집회에서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그리고 동물원, 식물원 주의하죠. 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그리고 동물원, 식물원은 뭐라고요? 문화집회. 전교. 진한 게 없으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뜻입니다. 판매, 진한 게 있는데 시장, 도매든 소매든 풍물시장 뭐라고요? 판매, 판매. 운수, 터미널, 터미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물류터미널. 그것도 터미널인데, 물류터미널은 18호. 그것은 창고. 그러니까, 운수, 뭐 생각하죠? 사람 운송수단. 버스, 배, 비행기, 기차. 버스, 물류터미널, 배, 항만, 비행기, 공항, 기차, 철도. 이렇게 생각하자면. 의료는 간판이 병원. 세 가지죠. 의원, 뭐라고? 일종 근세. 동물병원, 이종 근세, 병원, 의료시설. 그렇게 구분해야죠. 간판이 병원, 종합병원, 치과인, 한방병원, 정신병원, 전용병원, 마약진료소. 그런 것은 의료. 교육연구, 쑥 훑어보고, 많은데 나온 적 없고. 노유장, 나온 적 없고. 수련회는 유수호스텔. 야영장이 규모가 큰 것은 수련이에요. 규모가 작은 것은 야영장이고. 운동 있고 업무 있고 업무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거도 아니고 숙박도 아니고 업무입니다. 숙박은 많이 있지만 나온 적은 없고. 위락에는 유흥주점, 그렇죠? 유흥주점. 무도학원, 카지노. 무도학원은 위락. 학원 이종근세. 자동차학원 자동차 관련. 무도학원은 위락. 카지노도 있고. 그다음에 공장 있고 창고에 창고. 창고는 집배송하고 물류터미널을 좀 조심해줘야 될 것이고. 넘겨보면 위험물에는 주유소가 있고 뭐 가스 충전소 그런 거다 주유소. 주유소 가스 충전 그런 것은 위험물이고
자동차는 운전학원이죠. 운전학원. 학원, 이종근생. 운전학원, 이 말은 자동차고이죠. 자동차 관련. 동식물, 자원순환, 교정군사, 방송통신, 발전, 묘지 관련, 관광회계는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그리고 야영장 시설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이제 29개 시설군을 다시 29개 용도를 몇 개죠?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합니다. 9개 시설군. 첫 글자 따가지고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로 했습니다. 자산, 전문, 영, 교, 근, 주기. 자동차 관련 산업,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 교육복지, 근생, 주거, 업무, 기타. 수요일 마산서 수업하는데 학생들 와서 이게 암기하는 게 힘든 모양이요. 막아가지고 몇 명 모여서 또 막 어쩌고저쩌고 듣다 보니까 아, 힘들긴 힘든 모양이야. 근데 그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한 명 있거든요. 걔가 뭐라고 하니까 수업시간에 너 나와서 설명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관련은 자동차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죠. 산업시설 그루는, 산업시설 그루는 말을 만드는데 위장 창자가 뭐 했다 하더라? 사망해가지고 위장 창자가 사망해가지고 사망이 운명이죠, 운명. 운명 해가지고 묘지 갔다든가. 그러면서 문화집회는 종이관 나오리. 뭔 말이 이게 종이관 나오리. 그래서 그건 또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대장금 보면 그런 거 나오는데, 대장금 보면은 뭐 종이관 나오리 그런 거 있나요? 우리는 드라마를 안 보니까 모르는 거고. 하여튼 별 희한한 말을 만났대. 위장 창자가 운명 해가지고 묘지 갔다. 산업, 그러면 얘가 산업이 있고 공장이니까 공장. 그러니까 공장이니까 공장과 좀 분위기가, 이미지가. 공장 그러면 깨끗합니까? 지저분합니까? 조용합니까? 안전합니까? 위험하죠. 그런 거를 몰아치면 된다 했는데, 공장이 있고 뭐도 있고, 창고도 있고, 운수도 있고, 위험물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자원순환, 자원순환, 지저분한 거, 그리고 묘지 관련, 그리고 장례식장.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이거를 다 암기하더라고요. 전기통신은 왜 암기하냐? 아니, 딸랑 두 개 있는데 뭐 암기합니까? 글자가 똑같이 나오는데. 발전, 통신. 문화집회는, 문화집회는 그냥 문화집회. 그리고 종교, 그리고 예, 위라, 그리고 관광회계입니다. 관광회계. 종이관 나으리. 그래서 도대체 뭔 소린지. 영업 그러면 장사합시다. 판매, 그리고 운동, 그리고 숙박. 숙박하고 똑같은데 이종의 다중이 이해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육복지는 교육 연구가 있고, 그리고 교육이니까 수련. 수련 친구 뭐가 있고, 야영장이 있고, 복지, 노유자, 복지, 의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큰생은 1종, 2종이 있고, 2종에서 다중은 뺀다, 이리 갔으니까. 단독이 있고, 공동이 있고, 업무가 있고, 교정군사가 있고, 교정군사. 기타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동물 및 식물 관련.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뭐 받으세요? 허가. 내려갑니다. 뭐 하세요? 신고. 누구한테요? 그러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허가받거나 신고하면.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는 원래 여기서 건축허가에, 건축허가. 자기가 건축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야 되고, 건축물과 대지에 대한 모든 현황을 건축물 대장에 다 기재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상의 변경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자기가 허가했고 자기가 신고했으니까 어쩐다? 스스로 정리한다.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는 대장 기재상 변경이 한다는다? 안 한다. 옆으로 가는 걸 뭐라고? 옆으로 가는 걸 통일시설군 안에서 변경이다. 통일시설군 내에서 변경은 어쩐다? 허용한다.
허용하게 되면 특자지 특자도 시군가 한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니까 찾아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뭐가 바뀌었다 기재사항이 변경됐으니까 기재사항 변경하라고 대장 정리하라고 신청합니다 신청 신청하는데 단 이 두 개나 안 해도 괜찮다 첫 번째 동일호 상호간의 변경 왜 안 해도 괜찮아요 너무 경미한 변경이니까 두 번째 근생 상호간의 변경 왜요? 너무 빈번하고 서민들이 하는 거니까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100, 4, 5, 설이다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받고 500 이상이면 설계한다 100, 4, 5, 설 용도 변경 허가 신고 대상이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용도 변경 허가 500 이상이면 설계 용도 변경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인데 단 해가지고 단 500 미만으로서 허가 신고 변경되는 용도 변경 500 미만으로서 대수선을 수반하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큰 공사 안 하면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한다 안 한다 사용 승인 안 받아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간에 복수 용도 인정합니까? 합니까? 복수 용도 인정합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면 건축법 적용 범위 해가지고 이건 암기 좀 합시다. 암기 건축법의 전 규정 적용 범위 암기합시다.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한다. 전 규정 적용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거기는 첫 번째 도시, 두 번째 지구 단위, 세 번째 동, 네 번째 읍. 물론 통읍이 섬이면 인구 500인 이상 그러면 이걸 갖다 정규정 적용 외지역 이거 뺀 나머지 지역이죠 나머지 지역 도시 지구단위 통읍이 아닌 지역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첫 번째 대지와 도로관계 첫 번째 도로와 대지관계 도로와 대지관계 두 번째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세 번째, 건축선의 지정. 네 번째, 건축선에 의한 건축장. 다섯 번째, 방화지간 건축물. 여섯 번째, 대지 분할장. 이거 뺀 나머지만 쓴 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건축법 1장인데, 주로 1장에서 주로 두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봅시다. 문제 192페이지입니다. 1번, 적용 범위 등. 1번 건축법 등의 목적 내용이 다 틀린 거 1번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 환경 미관 향상에서 공공문의 증진에 이바지는 목적입니다 공공문의 증진 맞습니다 2번 건축물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의 형태로 묶어서 분류한 것을 말한다 당연한 얘기고 함정 쓸 지문이 아닙니다 3번 대지는 공간정보 구축법에 의해서 각별주로 나눈 토지 말한다 맞죠 4번 부속 건축물이란 건축물은 내부 외부 연결하는 완충 공간에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해서 부가석 이 뭡니까? 발코니지 발코니 베란다 발코니 부속 건물하고 전혀 관계없잖아요 이것은 5번 실내 건축이란 X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2번 용어다 옳은 것은 1번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수선 이전 막 다 써놨네 뭐는 빼고 수선 빼고 주요 구조물 내력벽 기둥 기초 지붕돌 주계단 기초 빼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구조를 수선 변경 증설 말하며 외부 형태 변경은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죠 미관직에서는 포함된다 4번 거실이란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런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방 예 맞습니다 5번 도로랑 보행 및 자동차 통이 가능한 너비 몇 미터? 4m 이상 3번입니다 건축법 용어 옳은 것은 건축주란 건축주입니다 건축주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건축 대수한 용도 변경 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 축조에 대해서 공사 발주하거나 현장 관료서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 건축주 맞네요 쉽게 말해 집주인 2번 지하층은 바닥에 집힌 말인 층으로 바닥에 집힌 방에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무슨 높이야? 층 높이의 2분의 1. 틀렸죠? 고층이다. 몇 층? 30층 몇 메타? 120m. 4번 리모델링이다. 건축물 노후학제 기능 향상에서 대수선으로 증축을 제외한 행위다. 대수선과 일부 증축이 증축이 포함이 돼야죠. 틀렸고 5번 공사 감리자는 자기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설계도서에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을 자. 그럼 설계자지. 감리자 아니고 설계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다중건축물이 아닌 것은 그럼 그 중에서 사람이 가장 조금가게 생겼는 거 호텔, 경조, 판매, 동물원 그 네 개 중에 찾아봐요. 다중이용 건물이 아닌 것은 호텔에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정교에 많이 있겠어요? 정교. 좋아요. 그러면 호텔하고 판매 어디 많이 있겠어요? 판매. 호텔하고 동물은 어디 많이 있겠어요? 아 건축물 중에서 동물원에 많이 몰리겠어요? 아니면은 호텔에 많이 몰리겠어요? 동물원 보세요. 동물원 여기에 이렇게 사자 우리가 있으면 이렇게 예? 물론 사자도 비에 비 맞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붕 신을 수 있어요. 사자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밖에서 구경만 한다고 구경만. 이게 이것도 물론 여기 벽이 있고 여기다 지붕이 있으면 이것도 건축물이네.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원숭이 우리에 갈아놓고 우리에 갖다 놓고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같이 봅니까? 뛰면서 밖에서 보는 것이지. 좀 생각 좀 해보라고 생각 좀. 그러니까 당연히 동물원하고 호텔 건축물 중에서 안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호텔에 많이 모이겠어요? 동물원에 많이 모이겠어요?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작년 시험 문제 지금 작년 시험 문제 안 배웠다가 아니고 눈치로 해야지 눈치로 어떻게 다 배우고 하냐고 혼자만 호텔 섞겠네 남들 동물원 쓰는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좀 된다고. 이걸 갖다가 암기합시다. 어떻게 암기하냐고.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문제가 두 번만 났으면 암기하는데 딱 한 번 내고 안 내요. 얘들은 평생 안 내요. 그러니까 이러고 나오면 그렇게 안서 판단해서 풀라고요. 나는 나올지 모르니까 암기하지. 절대 안 말립니다. 암기하세요. 5번. 건축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을 말한다.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딸린 거 좋아요. 이번 지하 공점을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등은 대지가 없으면 건축물 아니다. 2번 지문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아, 좋은 거지, 이것은. 이거 간평사 시험 문제 지문이요. 신경 많이 써도 된 거예요, 나름. 지하 공점을, 그러니까 원주는 지하가 없는데, 다른 데 다 지하가 있던데? 원주 지하상가 있나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니, 건물에 있는 지하 말고 지하 상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네. 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분명히 있긴 있어요? 가봐야 되네. 아니, 다른데 제가 지금 하루에 한 시간씩 운동을 하는데 요즘은 햇빛이니까 그 지하 들어가서 하거든요? 다른데 다, 간 데마다 지하가 다 있으니까 서면 지하 상가 엄청 길어요. 한번 갔다 오면 한 시간 걸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뭡니까? 여기 이게 3번 도로? C도로? B도로? 아니, 여기 차 없는 도로? B도로. 지금 저 거기서만 요즘 왔다 갔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좀 더 가면 일단 여기 가봐야 되겠네. 아니, 시차를 해봐야죠. 그러면 그 지하 그 자체는 공작물이니까 건축법 적용 안 하지만 그럼 그 안에 점포 있어? 그럼 점포. 그럼 전부 다 건축물이고 건축법 적용하고 거기에는 대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지하에 있는 그 땅이 전부 다 묶어서 뭐라고? 하나의 대지.
아까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본다 그거 있잖아요. 지표 아래 건축 있을 때 당의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를 정하는 토지 통째로 묶어서 뭐라고요? 하나의 대지다. 그래서 2번은 틀린 표현이고 3번 문화재 보호법에 대한 지정 문화재, 가정 문화재인 건축물은 건축물을 종용하지 않는다. 오. 4번 다가구 주택은 단독에 해당한다. 당연하고 독서지 동물병원은 2종 근생 1종 근생 동물병원은 2종 근생이고 독서실은요? 아니 봐봐 틀린 것은 1번이 O의 X요? O 2번 O의 X요? X 왜 갑자기 5번에서 의심해요? 왜 갑자기 의심하냐고 2번에 답이 나왔는데 틀려도 맞다 그러고 넘어가야 될 판국에 왜 맞는 걸 또 의심하고 난리냐고 지금 아 그냥 2번이 틀렸으니까 5번이 맞습니다 자유롭게 넘어갈 생각을 해야지 6번입니다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문철, 곡헌, 수 뭡니까? 3번에 고 있네 어이구 1번에도 고 있네 그럼 고가 맞네 그걸 보니까 몇 번입니까? 문이 뭡니까? 지정문화재, 가정문화재. 철은 뭡니까?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네, 안에 있는, 하나, 둘, 셋, 하나. 운전보행시설. 철도, 선로 위아래 가리는 보행시설. 철도, 궤도, 삼용, 급수급의 급탄시설. 플랫폼. 뭐가 있어요? 4번 있네, 4번. 철도, 선로 위아래 가리는 보행시설. 과선교, 과선교, 과선교. 땅 위로 가면 뭡니까, 그게? 도로가 시작이 있다 그러면, 이게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땅 위로 가게끔, 사람 있게 가게끔 해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 이게 뭡니까? 육교지, 육교지. 육교도 모르니까, 이제. 땅 속으로 가면 뭡니까? 지하도지, 지하도지. 철길 위로 가는 게 있다고, 철길 위로 가는 게 이렇게. 철길 밑으로 가는 게 있다고, 증명하는 얘기. 4번이 그거 아닙니까, 그거. 철길 위로 지나간 걸 우리가 하는 과선교라고 한다, 과선교. 도로 위로 지나간 뭐라고 그러고, 육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4번은 지금 어쩐다, 그것은 철도 관련 시설이니까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역자치센터 건축법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문철 곡건 해가지고, 뒷말 모르면, 어우, 답이 세 개네. 고철. 그잖아요. 그러니까 문철은 뒤를 잘 붙여야지. 7번 건축법 주택이다 틀린 거 1번 다중이란 중 다중 중 33 자 33 출발해요 33 학생 직장 등 장기간 거주 구조된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만 어차피 보는 숫자밖에 몰라요. 봐도 몰라요. 중 33 3층 이하이고 330이야 맞네요. 다가구는 3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이고 19세 이하 근데 4계층도 나오고 10세대 두 군데나 틀렸네. 3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 아파트는 5계층 이상 연립 660 초과 4계층 이하고 다세대 660 이하 4계층 이하. 이거는 잘 알아야 돼. 이것은 공법도 공법이지만 개론 가서 종종 나 개론 가서 윤 교수 설명하던가요? 공법 시간 했죠. 넘어가죠. 표정이 언제 그러면 안 되죠. 분명히 설명했으니까. 학교를 가서 곧잘로 암기하시고 8번 2종 근생에 해당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X 문제가 엉터리야 그러면 이제 풀면 안 돼요 연습을 할 때 시험에 반대로 가는 연습하면 안 된다고 이런 문제는 될 수가 없다고 이런 엉터리 문제 되면 안 돼요 9번 자 용도 옳은 것은 1번 소음회전 쓰이는 바닥약계가 300 미만이면 1종에서 해당한다. 이것도 엉터리야, 엉터리. 소음회전은 1000 미만이면 1종인데, 누가 숫자 암기하냐고 숫자 가지고 함정 절대 안 써요. 문제가 1번은, 자, 소음회전 쓰이는 바닥약계 1000, 300인 미만 줘요. 300인. 미만을 줘보라고. 300인. 경우 1종 근세에 대한 OEX요. 오, 이렇게는 문제가 되지. 1번, 오, 2번. 어린이집 노인복지는 노유자다.
이미 나왔네, 노유자라고. 노, 유. 3번. 관람석 바닷문역계 1천 이상인 경마장은 운동이다. 경마장하고 자동차 경기장은 어디로 간다고요? 솔직히 경마장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습니까? 네, 가봤답니다. 가본 사람은. 경마장, 과천 경마장 가게 되면 있잖아요. 말이 우리가 스탠드에서 쫙 우리는 관람석에 쫙 앉아있으면 이렇게 샥 돕니다. 샥 돕니다. 여기서부터 출발 땡 해서 쉑 들고 이쯤은 끝나죠? 네,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1경기부터 보통 8경기 합니까? 12경기 합니까? 가가지고 잘 보면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무슨 행사 나오냐 그러면 남들은 앉아가지고 구경마에요, 구경마. 남들은 앉아도 구경하는데 만약에 12경기 있다 그러면 마지막 경기 할 때 폰 다 푼 사람들은 말이 뛰면 쫓아와서 같이 뛰어, 같이. 그 사람은 운동시설이에요. 그 사람은 운동시설. 나머지 사람들은 보고만 있는 거 뭐고? 문화집회고. 말이 됩니까? 대기는 뭐가 말 되냐고. 경마장은 가서 앉아서 구경하고 가세요. 문화집회. 가서 말 타고 뛰고만, 뛰고 싶으면 승마장 가요, 승마장. 승마장은 운동. 이런 거를 술자를 써서 운동이 뭐니 이거 문제가 이렇게 하면 엉터리. 그래서 관람석 바닷물께 천 이상이 그 말 싹 지우고 경마장은 뭡니까? 문화집회다. 이러고 물어야지. 동물원과 식물원은 동물, 식물 관련 해당합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문화집회요. 야외극장, 야외목당은 이거 잘 나와요. 문화집회가 아니고 너는 관광휴게. 옳은 것은, 자, 소매점 바다면적 300이면 일종근세. 오, 1번 맞고. 2번 어린이집 노인복지는 노유자 맞고. 3번 경마장 운동 틀렸고. 뭐라고? 문화집회. 4번 동물원 식물원은 동물 식물 관련이 아니다. 문화집회 틀리고. 5번 야외극장 관광휴게. 그것도 틀리고. 1번 2번 맞고 밑에 3개 터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때 실제 시험에 맞게끔 만들어야 된다니까. 이거 9번 같은 거 연습하기 시작하면 이 용도 처음부터 공부 다시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도 시험 문제는 그런 식으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에 맞게끔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번 둘 이상 필지를 하나 대조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것은 읽고 해석하지 말고 답을 찾으러 가요. 답은 뭐 아니면 뭐라고? 합병이 불가능할 때 또 합칠 걸 조건으로 그게 몇 번에 있는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몇 번이요? 이게 또 아니네.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어이구 3개씩이나 나왔네. 미안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문제가 이러면 엉터리 이렇게 내면. 야, 1번. 하나의 건축물 둘 필지 이상에 걸쳐서 건축할 때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 합판 토지. 이거는 분명히 둘 이상을 하나 내려봅니다. 2번. 각 필지의 도면 측지 다른 요소 합병이 불가능한 둘 필지 합판 토지. 이건 아니지. 합판 토지. 뒷말이 없잖아요. 뒷말이. 뒷말 써야지 뭐라고. 소유권이 같고 소유권의 권리 관계도 같다. 그래야 돼요. 3번.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 중 각 필지의 지분이 연속된 합병이 불가능한 둘필 합판 토지 또 써야죠. 소유권이 같고 소유권 권리관계 같다. 4번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다른 요소 합병이 불가능한 각 필지 합판 토지 이해는 아예 안 되고. 5번 주택법 사업계 있습니다. 주택 부대 복리 건축하는 1단은 주택단지 되고. 그러니까 4번은 완전 틀렸고 2번 3번은 반 틀렸고. 2번, 3번 뒤에다가 써야 되고, 소유권의 권리 경계가 같다. 11번입니다. 1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닌 것은, 이건 찾아가야 돼요. 뭘 찾아가야 돼요? 나눌 것? 근데 나눌 것 그게 나오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눌 것 반대 뭐가 하겠어요? 뻔하지. 합칠 것. 아니면 둘 이상이 들어오든가. 빠른 얘기요. 그러니까 1, 2, 3, 4가 전부 다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 대해서 1번 토지계 시설결정, 2번 농지중용가, 3번 개발행가, 4번 선지중용가, 5번 합칠 것을 조건으로 이름 안 되지 나눌 것을 조건으로.
12번, 13번은 암기 한 분들만 알아서 풀어보시고, 14번부터는 또 잠시 쉬고 합시다.